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픈 66일차. 드디어 한국 스테픈 제1회 오프라인 이벤트에 다녀왔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은 모임 현장에서 채굴을 했지만 저는 촬영하느라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띠벌스 카페 스태프분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회원분들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뭐 닉네임을 제가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한 분 한 분 모두 만나니까 뭔가 메타버스에 들어온 그런 기분, 그 게임에 들어가서 온라인 정모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낯을 좀 가리느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인천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이라는 장소도 엄청나게 좋았지만 장소가 어디였든 이렇게 스태프너들과 모임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모임의 장소가 거의 뭐 완벽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정기적으로 인천에서 모임을 하면 거기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모임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과 스태프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온라인 톡방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정말 유익함이 많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더 큰 규모로 모임을 할 텐데 그때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께서 좀 더 이제 함께 도와주시고 리드하다 보면은 보다 더 재미있고 풍요로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쨌든 좀 빨리 채굴해야 되니까 열심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자,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량은 32.72GST입니다. 오늘 띠벌스 모임 갔다 왔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버프가 먹었는지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GST를 캤습니다. 한번 정산해볼까요? 수리비 4.8 컨펌 32.72 마이너스 4.8은 27.92. 현재 GST 시세는 $2.88입니다. 곱하기 2.88은 80.40 이렇게 하면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수익은 원화로 102,300원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9켤레 중에서 3켤레 2개의 폰으로 다계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3개의 폰으로 각각 3켤레씩 총 12에너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며칠간 운영을 해보고 나서 다계정 운영에 대한 저의 의견, 저의 솔직한 후기, 장단점을 정리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오프라인 모임 촬영한 것을 내일 하루 좀 빡세게 편집하면 내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냈습니다. 물론 완성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정말 밝은 표정으로 걷고 뛰시는 모습이 아주 좋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잘 담았는지는 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쪼록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반가웠고요. 또 이 오프라인 모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멋진 추억, 소중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저대로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